오늘 경기는 라틀리프와 그리고 리카르도 포에 선수와의 어떤 득점 대결도 볼만하겠군요. 포엘이 먼저 잡았습니다. 툭 쳐내면서 문태영 터치아웃. 먼저 전자랜드 공격으로 1쿼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자랜드가 득점 74.96점, 5위, 그리고 실점은 73.8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맞대결에서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전자랜드가 선수들의 파이팅이 넘친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양동근이 쭉 밀어봅니다. 포엘 정면에서 정영삼에게. 아, 지금 의외로 지금 모비스가 초반부터 지역방으로 나왔어요. 예, 잘 빠졌네요. 석점 짧았습니다만 다시 정영삼 골밑 한방 걸립니다. 함지훈의 블록샷. 천천히 건너오는 양동근. 현재 28승 9패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울산 모비스입니다. 정면에서의 석점 빗나갔습니다만 공격 리바운드 라틀립. 자, 초반에 그 라티프 선수 리바운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박스아웃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다소 반칙이 나오더라도 말이죠. 그런 반칙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전자랜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라틀리프는 평균 10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리바운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준범의 패스. 양동근 현재 평균 출전시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양동근 선수입니다. 오른쪽에서의 공격 더블팀. 아, 걸렸네요. 더블팀인데요. 자, 걸리면서 반대편 크로스. 문태영의 중거리슛 들어갔습니다. 문태영. 자, 어떻게 보면 모비스에는 그 문태영 선수가 요즘 그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오늘 첫 슛이 메이드 되면서 일단 문태영 선수가 오늘 다득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네. 첫 번째 슛이 깨끗하게 빨려 들어가는 문태영이었습니다. 정영삼 한 명 제치고 왼쪽으로 패스. 포에 정면에 있습니다. 슬쩍 들어가지 않습니다. 루즈볼 함준이 잡아냅니다. 오른쪽 깊숙하게 전준범 라틀리프를 보고 있는데요. 라틀리프가 빠른 패스. 왼쪽 비어있습니다. 양동근 들어가다 부딪히면서 볼 놓쳤다가 가운데로 패스 위험합니다. 잘 잡아내면서 모비스의 공격. 자, 초반부터 두 팀이 굉장히 치열한 공방전인데요. 오버가딩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전자랜드인데요. 라틀리프의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공격 리바운드 또 잡아냈습니다. 전준범의 패스. 뒤로 물러서는 함지훈. 바깥쪽으로 전준범의 수역점 좋습니다. 전준범. 요즘 전준범 선수가 13경기 연속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선발에 합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또 전자랜드 베스트 멤버보다는 좀 더 수비 위주의 그 팀 구성원이에요. 베이스라인 쪽에서 베이스라인 점프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못 놓쳤는데요. 전자랜드 터치아웃. 전자랜드의 강점이라는 것은 역시 그 신장이 작은 선수들은 외곽의 적재 공격력.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외곽 적중률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특히 최근에는 정영삼 선수의 외곽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오늘 많은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초반부터 철저하게 그 라틀리프 선수에게 더블팀이 들어가고 있어요. 돌면서 라틀리프. 하지만 그런 터프한 수비에서도 라틀리프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뭐 SK와의 전도 그랬습니다만은 역시 라틀리프 선수가 맹활약을 펼치면서 SK를 꺾었거든요. 네. 자, 초반에 이제 그 유동 감독이 생각한 대로 잘 그 매치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작전 타임을 불렀는데 나름대로 수익 변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난 경기에서는 뭐 문태영 선수가 24득점, 라틀리프가 23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세희 아나운서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1위와 5위의 맞대결. 하지만 이 속에는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22일 SK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모비스는 단독선두 자리를 탈환하게 됐는데요. 양동근과 문태영이 제 역할을 잘해줘야겠지만 이 백업이 부족하기 조금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규리그 우승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모비스는 이 숙제를 잘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전반에는 급한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높이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6강 플레이오프에 승선할 수 있습니다. 1위와 5위 각각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과연 어느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될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위와의 어떤 그 매치업보다는 각자 처해진 지금 환경이 다들 목표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뭐 모비스 같은 경우는 우승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전자랜드로 볼 수 있어요. 이제 네. LG가 저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세 팀이 공동 5위가 됐기 때문에 그 세 팀 중에 한 팀은 6강 프로에서 탈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지금 LG의 상승세가 무섭기 때문에 전자랜드는 아무래도 압박을 받을 수가
밖에 없을 텐데 유도원 감독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전자랜드가 초반에 경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뭐 득점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수들의 움직임은 정신력은 굉장히 무장을 잘하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서 깨끗하면은 6강 플레이오프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전자랜드의 네. 상황이 되겠습니다. 포엘의 패스 정영삼 날아갑니다. 정영삼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사이드라인 아웃되면서 공격권은 모비스. 그래도 몇 번의 그 전자랜드가 슛을 시도했습니다만은 머뭇머뭇거리는 게 없어요. 네. 그 제타임을 오르다 보면 저래다 보면 슛도 못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역시 예. 초반에 이제 전자랜드는 수비에 치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문태영이 끌고 옵니다. 지난 경기 활약이 좋았던 문태영. 양동근이 가운데로 함지훈 중철 들어가지 못하고 볼을 흘렸습니다. 다시 잡아내는 모비스 양동근의 속죠. 양동근 속죠. 그래서 그 흐름을 탄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전자랜드는 두 게임을 잘하고 지금 그 두 점 한 점처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점수가 네. 10대 0으로 1쿼터 초반 크게 앞서가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아직 득점이 없는 전자랜드 턴오버 나오면서 가로채기 함지훈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함지훈 인사이드 넣어주고 자리 잡고 있었던 라틀립 라틀립의 골밑 득점 성공. 평균 19.3 득점 득점 4위에 올라와 있는 라틀립. 저 지금 그 모비스가 라틀립 선수가 상당히 좋거든요. 더욱이 지금 그 포에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수비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든요. 네. 정면에서 포에 밀어내면서 포에 오픈됐습니다만 틀어내놨습니다. 다시 잡아내는 전자랜드 바깥쪽으로 석점. 리카도 포엘. 참 그래서 오늘 경기는 그 유동 감독이 수비를 하려 그러면은 레더 선수를 써야 되고 또 공격을 하려기 위해서는 또 그 포엘 선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상대 그런 면이 항상 재밌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포엘 선수는 항상 경기 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네. 문태영 1대1 시도합니다. 오른쪽 돌파 골 놓칩니다. 살짝 쳐내는 이정재. 문태영 선수도 이제는 확실한 그 자신의 몸 컨디션을 보여주네요. 네, 그렇죠. 아, 멤버를 이제 3명을 교체를 하는데요. 네. 이제 레더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현호, 정형근 선수가 나왔습니다. 함지훈에게 바깥쪽으로 패스. 양동근 정면에서 약간 이동하면서 양동근의 중거리슛 빗나갔습니다. 루즈볼 리바운드 라틀리프! 라틀리프 손에 걸립니다. 역시 라틀리프 선수가 리바운드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한지훈 오 위험합니다. 아, 큰 충돌이 있었네요. 정영삼 공격점 맞히게 나왔네요. 예. 팔이 엉켰습니다만 그래도 오른손으로 낚아채는 라틀리프의 리바운드. 자, 오늘 뭐 두 팀의 대결은 5라운드에 시작하는 뭐 두 팀의 대결이라 볼 수 없이 두 팀 다 상당히 파이팅이 넘치는 말이죠. 네. 뭐 박진감 넘치는 그 경기를 펼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문태영 선수의 공격적 파울이 나오면서 공격권은 전자랜드로 넘어갔습니다. 12대 3. 정영삼 이현호 반대편으로 가보는데요. 트랜스 레더. 자, 레더가 던져봅니다. 베이스라인 점프슛 들어갑니다. 트랜스 레더. 자, 유동 감독이 상당히 어려울 때 레더 선수를 많이 기다려줬거든요. 네. 아,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아, 네. 자, 가로채기 레더. 레더가 정혁근에게 다시 안쪽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다가 김지환의 패스. 레더 빠져나옵니다. 바깥쪽으로 타고 들어가다가 페이크. 이현호 오픈됩니다. 이현호의 속점. 이현호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피스리 나오는데요. 정영삼 선수에게 파울을 주는군요. 지금 유원 파울을 주는 건가요? 속공 상황에서 지금은 볼과 상관없이 정영삼 선수에게 파울을 줍니다. 아, 정영삼 선수에게 이제 속공 나가는 과정에서 네. 볼과는 상관없이 반칙을 했기 때문에 저건 유원 파울을 주는 게 맞죠. 문태영이 자유투를 쏘겠습니다. 유원 파울의 자유투는 문태영.
성공하면서 다시 공격권. 자, 지금 그 전자랜드가 모비스가 그 초반에 기습적으로 지역방으로 섰단 말이죠. 그 공격 자체를 수비를 파이팅해야 하지만 공격을 급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차근차근히 패스 오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워낙 또 공격력이 좋은 모비스 아니겠습니까? 네. 평균 78.8득점으로 공격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태영의 중거리 슛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문태영. 이래서 문태영 선수에게 초반에 슛을 허용하면 안 됐었는데요. 네. 슛하려는 것은 정말 슛하고 그날 가기 좋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 슛이 아주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문태영 평균 17.1득점. 레더 바깥으로 패스아웃 정영삼 하고 들어갑니다. 정영삼의 뱅크샷 정영삼 성공. 그러니까 저런 슛을 많이 시도를 해야 돼 정영삼 선수가요. 네. 외곽도 좋습니다만 정영삼 선수가 1대1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모비스 전준범 문태영이 나와서 그래 여기서 턴오버 나올 뻔했습니다. 라텔프가 함지훈에게 페이크 이후에 함지훈의 패스 양동근 가로질러 들어가면서 플러터 들어가지 않고 툭툭 쳐냈습니다만 리바운드로 다시 나가치는 양동근 인사이드 함지훈 다시 빼줍니다. 오늘 라틀리프가 좋아 보이는데요. 라틀리프의 중거리 슛 들어갑니다. 쉽게 던지는 라틀리프. 자, 지금 스코어는 뭐 10점 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두 팀이 굉장히 그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를 펼치기 때문에 결과를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그 상황이죠. 네. 17대 7. 전자랜드의 반격. 베이스라인 쪽에서 레더. 자, 레더가 이 자리를 참 좋아하는군요. 툭 쳐낸 것을 다시 잡아내는 전자랜드 정영삼. 위험합니다. 바로 치기 성공합니다. 네. 다운 넘버에서 문태영 반대편 패스아웃 다시 인사이드 라클리프에게 득점 성공 마스킷컵 버러스 모샷. 결국 그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지금 전자랜드가 그 라틀리프 선수가 어떻게 수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더블팀 이외에 다른 그 수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말이죠. 실점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아, 바깥쪽 빼준 것을 다시 이어받는 모비스였었는데요. 정영삼 선수의 파울로 추가 자유투 라틀리. 자, 지금 그 모비스가 지역 방어선을 쓰고 있는데 지금 전자랜드 외곽이 전혀 안 먹혀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코어가 이렇게 12점 차로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패스업 게임을 가지고 전자랜드가 외곽 적중률이 좀 높아진다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정영삼을 빼주는군요. 정경국이 들어갑니다. 라틀리프의 추가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서점 플레이. 벌써 9점이나 득점을 하고 있는 라틀리프. 박성진 선수도 투입이 됐네요. 이오늘 패스. 레더가 패스아웃. 정형근. 하나 들어가다가 볼키핑 좋지 않았습니다. 턴오버 나오는 전자랜드 안쪽으로 엘리오 패스. 득점 성공. 라틀리프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자랜드가 게임을 못 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포스트에 볼이 전혀 투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외곽만 볼을 돌리다 보면 존을 깨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네. 지금 레더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골 밑에서 밀고 올라갑니다. 댄스 레더. 오늘 레더 선수의 움직임이라든지 자리 잡는 모습이 아주 경쾌한데요. 그렇죠. 22대 9. 안쪽에서 몸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정효근 선수의 파울. 자, 지금 인천 전자랜드는 다소 초반에 반칙이 나오더라도 저렇게 그 파이팅 수비 좀 터프하게 수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팀 반칙이 들어갔죠. 팀 파울에 걸린 전자랜드. 레더와 라틀리프 몸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경고를 한번 주는데요. 워낙 지금 라틀리프 선수가 좋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레더 선수가 바짝 붙어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한번 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어요. 스텝백 하면서 페이더웨이 걸렸습니다. 쳐냈습니다만 전자랜드가 잡습니다. 속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고 들어가면서 박성진의 패스아웃. 골라와의 높은 3점 빗나갔습니다. 반대편으로 빠져나가면서 자, 역시 그 초반에 포엘 선수의 3점 슛 이외에는 지금 외곽이 전혀 안 맥히더라기 때문에 네. 저렇게 된다면 그 지역 수비를 깨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전자랜드의 석점 슛 성공률이 전체 2위인데요. 36.2%. 양동훈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편 정병국이 잡아내네요. 전자랜드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왼쪽으로 빠른 패스. 어쩌로 패스. 정형근. 아, 못 던지네요. 정형근 선수가 자신 있게 올라가줘야 되겠습니다. 박성진 다시 내주고 정형근 차스 났는데요. 인사이드 주고 베이스라인 쪽에서 던집니다. 트랜슬레이더. 아, 오늘 레더 선수가 아주 가벼워 보여요. 그렇죠. 레더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레더 선수를 좀 더 살려주기 위해서는 외곽에 한두 개만 터지게 되면은 레더 선수의 자기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죠. 네. 문태영. 문태영 볼 놓치네요. 문태영. 아, 이걸 파울을 주는군요. 아, 지금 벤치 테크닉 파울을 주는 것 같은데요. 문태영 선수가 이번에 볼을 놓쳤는데 파울이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수비 보여줬거든요. 가만 있어봐요. 지금 그 퇴장을 선언하는데 지금 그 레더 선수인가요? 레더의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만 자 억울한 파울을 당했고요. 그것이 테크니컬 파울로 이어지면서 저기요! 그 전에 댓글만 왜 줬어? 아니, 댓글 왜 줬냐고요? 아니, 어떤 어필을 했는데? 퇴장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 그 선수 퇴장이네요. 아, 얘기 해줘야지! 어떤 어필을 했는데 댓글만 줬냐고요? 아, 발로 찬 거 댓글 맞아! 발로 찬 거 맞는데 그 전에 어떤 거 했는데 댓글만 준 거야? 어떤 거 했는데 준 거냐고! 아, 말어 말로 말어 해, 그럼 아 어떤 게 있는지 얘기를 해. 아 또 테크니컬 파울을 주는데요. 야 지금 해야 되는 거. 아 이거는 경기의 맥을 완전히 끌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아니 설명을 해주고 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테크니컬 파울에 대한 아, 얘기해 그럼 해. 그 이야기를 좀 안 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레더 선수는 테크니컬 파울 두 개를 당했기 때문에 자, 이거 정리하다 보면 예, 정리하다 보면 레더 선수가 어필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봐. 어필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봐. 다리를 찼는데 그 어필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봐. 룰에 보면은 주장이 그 항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 유동 감독에게는 왜 주장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테크니컬 주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경기가 초반에 과열이 됐군요. 양동근 선수의 테크니컬 파울로 얻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지금 전자는 입장에서는 오늘 레드 선수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네. 상당히 좋은 어떤 어필을 했는데 컨디션이 있었던 어떤 어필을 물어보라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네,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또 하나의 테크니컬 네. 파울이 또 있어요. 테크니컬 파울 세 개가 나왔죠. 예. 세 개의 자유투 가운데 두 개 들어왔고요. 공격권 이어지겠습니다. 경기의 운영을 좀 매끄럽겠으면 좋겠느냐 말이죠. 아 지금 억울한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전자랜드의 초반 분위기는 상당히 과열이 됐고 자, 이런 것은 이제 여러 개의 테크니컬 파울이 나오면서 매끈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오늘 그 원이 된 게 보면 선수들이 이제 그 상당히 그 격한 그런 상황 그리고 두 팀의 대결에서 또 2승 2패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전자랜드 입장에서 오늘 중요한 입장이고 그 홈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두 팀 다 마찬가지로 강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아 여기서 아 밀었단 얘기인데 레드 선수는 억울하겠습니다. 이제 레더가 퇴장을 당하면서 포엘 선수가 나머지 시간을 메워줘야 되겠습니다. 문태영의 터프샷 성공합니다. 좋아요. 오늘 문태영 선수가 던지는 대로 들어가는군요. 1쿼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5초. 박성진.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외곽에. 좀 이 퍼센티지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군요. 네, 그렇죠. 외곽이 전혀 지금 안 먹혀들고 있어요. 네. 역시 그 전자에 대한 장점은 외곽 3점슛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혀 지금 뭐 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한편으로 보면 또 의욕이 너무 앞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문태영 부딪힙니다. 아, 이번에는 스크린을 잘 걸어줬군요. 정용훈 선수의 네. 파울을 선언합니다. 파울이 많아요 전자랜드.
네, 지금 팀 반칙이기 때문에 자유투가 네. 주어지는데요. 자, 지금 뭐 1쿼터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은 전자랜드가 강력한 수비로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실점은 26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라텔리프도 이번에 뭐 스크린 약간 위험한 스크린이었습니다. 문태영 선수가 처음에 시간에 쫓겨서 던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문태영 선수의 슛은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저 문태영 선수가 이제 경기가 아플 때 보면 신경적으로 나올 때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네. 나중에 뭐 차근하게 자기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6쿼터에 많은 득점을 성공하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28대 11 월샷 플레이. 포엘. 자, 포엘의 드리블 좋지 않았습니다만 4초, 3초 밀어내면서 포엘의 슛 백보드 맞추면서 성공합니다. 버려미터 성공하면서 1쿼터 마무리 28대 13으로 마무리가 되나요?